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청년 내일저축계좌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도 달마다 10만 원씩을 추가로 적립해줘서 3년 뒤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여기에 추가로 예금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정부에서 달마다 30만 원씩을 추가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3년 뒤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더해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에 예금 이자까지 추가로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년 동안 저축해서 최소 72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작년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청년까지 신청이 가능해서 무려 10만 4천여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 주목해주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어야 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다음과 같은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말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월요일인 7월 18일,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과 6인 청년, 화요일인 7월 19일,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와 7인 청년, 수요일인 7월 20일,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과 8인 청년, 목요일인 7월 21일,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와 9인 청년, 금요일인 7월 22일,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와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될 예정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